자, 이번 주 새로 나온 신상들 효노잎 픽으로 하나씩 리뷰 시작합니다. 알록달록한 니트 스웨터가 눈에 딱 띄던 예쁜 브러쉬드 이펙트 스웨터예요. 그 브러쉬드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털이 살아있는 듯한 모헤어 느낌이 나는 이런 니트 스웨터인데 요즘엔 이런 디자인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노란색이랑 그레이 컬러감으로 화사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니트니까 따뜻하거든요. 가볍기도 하고 입었을 때는 뭐 까칠하지도 않아서 요거 이제 겨울철에 어디든 좀 밝은 느낌으로 매칭하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 니트 재킷은 단추가 진짜 이뻐요. 꽃 모양의 단추가 달려있는 아주아주 부드럽고 윤기나는 니트 재킷입니다. 왜 담요처럼 이것도 역시 그 퍼 자체가 되게 긴데 엄청 신축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쭉쭉 당겨봤거든요. 이렇게 밍크 담요 같죠? 검정색 벨벳 같은 이 윤기도 너무 예쁘지만 특히 저 단추. 큼지막한 꽃단추인데 이렇게 스냅 버튼으로 돼 있어서 너무 입고 벗기 편안하고요. 예전에 이런 소재의 이제 가디건들이 나왔지만 특히 이런 단추가 달린 건 또 이번 처음이니까요. 꽃단추로 포인트도 줄 수 있고 윤기 나서 이렇게 약간 벨벳 같은 소재가 캐주얼 정장 다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아주 로맨틱한 아이템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마린 스트레이트 하이웨이스트 포켓 청바지. 저는 요즘에요. 짧은 청바지보다 좀 긴 청바지가 좋더라고요. 발등을 충분히 덮어주는. 그래야 좀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아무튼 말라 보이는데 요거는 진한 인디고 컬러에다가 앞에 포켓이 있는 스타일이고요. 끝에 이렇게 날 커팅이 되어 있는 바지예요. 밑으로 갈수록 바지통이 좀 넓어지면서 하이웨이스트다 보니까 배는 좀 살짝 끼는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 치수 크게 입었어요. 평소보다. 그렇게 입으니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블랙 앤 화이트 패턴이 들어가 있는 미니 원피스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겨울엔 잘 안 입게 되는데 그래도 좀 니트나 가디건 등이랑 같이 입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약간 부드러운 스타일이 후드르드한 느낌이고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블랙 앤 화이트 패턴이다 보니까 검정색 가디건이랑 매칭하고 싶어서 제가 좀 골라봤거든요. 여기에 검정 부츠 이렇게 입어보려고요. 플라워 버튼 자켓에다가 같이 매칭을 하고 롱 부츠 신어주면은 아주 예쁜 또 겨울 코디 코트까지 입어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앱에서 봤을 땐 패스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뻐서 입어봤던 브러쉬드 니트 재킷이에요. 앞에 그 브러쉬드 니트처럼 이것도 모헤어 같이 퍼가 살아있는 느낌의 재킷. 되게 가볍고 이거는 이제 오픈형이어서 단추는 따로 없었어요. 일단 컬러가 보라색, 핫핑크, 연보라 색감이 되게 화사했는데 이게 좋은 점이 안감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트 입었는데 이 위에도 너무 부드럽게 걸칠 수 있어서 얘는 정말 니트 위에다가 또 하나 걸치고 그 위에 또 아우터를 입을 수 있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재킷 같아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얘는 진짜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따뜻하고 아주 실용적인 재킷이었습니다. 두루두루 잘 신을 것 같은 앵클 부츠를 골랐는데요. 포인트는 카우보이 힐. 요즘 많이 보이죠? 앞코가 조금 뾰족한 스타일이에요. 보통 둥근형을 선호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날렵한 스타일 하나 갖고 있으면은 청바지, 정장바지 다 잘 어울리거든요. 발목이 좀 넓어서 편안했고요.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이 돼 있어서 신고 벗기도 편안했고요. 생각보다 뭐 뾰족한 거 대비 그렇게 발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9분 한 8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또 앞굽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죽도 탄탄해서 또 이렇게 뾰족한 코의 매력으로 잘 신을 것 같아요. 연말이랑 진짜 딱 어울리는 스웨터예요. 일단 컬러감부터 완전히 압도합니다. 빨간색 레드, 반짝반짝한 소재. 놀라웠던 건 뒤에 이렇게 오픈형. 근데 한번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까슬거리지도 않고 근데 조금 단점이 길이가 되게 애매했어요. 치마하기에는 좀 많이 길고 그리고 그냥 니트하기에는 너무 배가 볼록해 보이고 근데 색깔이나 이런 반짝반짝함이 너무 예뻐갖고 진짜 크리스마스나 연말 때 한번 입더라도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던 그런 예쁜 빨간색 니트였습니다. 화려한 룩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기에 같이 입은 바지가 바로 이 레더 쇼츠예요. 가죽 바지도 좀 짧은 거 있으면은 역시 롱부츠 코디하기 되게 예쁘잖아요. 이거는 길이가 조금 일반적인 버뮤다보다는 좀 짧았고요. 그래서 살짝 좀 다리가 더 시원하게 드러나는 가죽 자체도 되게 부드럽고 탄성감 있어서 입었을 때 편안했고요. 아주 많이 얇지도 않아서 가격도 좋아서 그냥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가죽 바지로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트로 나온 수트입니다. 이거 한번 세트로 입어보고 싶었는데 이 매장에 있길래 한번 입어봤어요. 핀 스트라이프에다가 약간 그레이 컬러가 따뜻한 느낌이 보이는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허리라인 싹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그냥 정말 되게 타이트한 수트로 입어주기 좀 예쁜 라인감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봤던 컬러들이랑 느낌은 또 다르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세트로 입었을 때도 예뻤지만 블랙 팬츠나 아니면 블랙 청바지 이런 거랑 또 스커트랑 같이 입어도 예쁠 만한 재킷이었어요. 소재도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아주 마음에 들던 멋진 자켓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트로 같이 입은 건 베기 팬츠예요. 일자 스트레이트보다는 약간 아래로 좁아지고 위엔 좀 벙벙한, 그래서 고무줄로 돼 있고 밴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입었을 때 베기니까 되게 편안했어요. 마치 잠옷 바지를 입은 듯한 느낌이랄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 세트로 입어줘도 좋지만 나중에 뭐 니트 같은 것만 하나 입어도 되고 다른 블랙 재킷이랑 입어도 되고 청 재킷이랑 입어도 되고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또 코디하기 좋은 아주 예쁜 수트였습니다. 연말에 모임이나 파티가 있다면 검정 원피스로 또 예쁘게 코디하고 싶잖아요. 여기다 화려한 뭐 골드 주얼리를 해주고 롱부츠를 신어주고, 그래서 골라본 단정한 느낌의 원피스인데요. 이것만 입으니까 너무 심심하기는 하죠. 소재가 근데 대신에 약간 윤기가 도는 되게 탄탄하고 고급스러운 소재여서 기본템으로 정말 추천할게요. 이번 겨울 자라에서 많이 보이는 진주가 달린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펄 니트 스웨터. 스커트랑 세트거든요. 스커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주가 팔, 끝, 허리 그리고 뒤에까지 다 달려있어요. 약간 앙고라퍼같이 되게 부드럽고 따스한 소재로 돼있었고 그러면서 약간 도톰해서 또 따뜻했고요. 진주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서 사실 되게 좀 약간 무겁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무슨 진주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 마구마구 나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벌로 입었을 때도 예쁘고 나중에 단벌로 다른 옷들하고 코디했을 때도 되게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스웨터더라고요. 자, 같이 입은 스커트 약간 A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트 소재 잘못 입으면 되게 몸매 라인이 좀 드러나서 민망한데 A라인이니까 짧아도 되게 부담 없었고 허리도 이렇게 고무 밴딩으로 돼 있어서 편안했고 세트로 입어주니까 역시 이거는 훨씬 더 로맨틱함이 배가 되더라고요. 스커트에도 엄청나게 진주가 달려있죠. 자, 이렇게 또 겨울이고 연말이니까 무언가 다른 포인트 있는 룩으로 화려한 연말을 보내는 것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라에서 저 현언니가 예쁜 신상들을 또 골라보고 직접 입어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요? 자, 즐거운 연말을 보내기 위해 예쁜 겨울옷들 만나보시고요. 저 현언니가 추천해드리는 다음 리뷰, 다음 영상들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